큰 차이는 화질이 좋다. 다자간에 이렇게 무료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자간이고, 다자간. 숫자에 관계없어요. 그다음에 채팅 뭐 이렇게 레코딩 기능 이런 게다 있네. 예, 그 스크린 지금 쉐어링. 초대할 수 있고, 예, 스크린 쉐어링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코에서 하는 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강의를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줄 때 파워포인트로 보이거나, 그래서 다음 장이 파워포인트 바꾸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면을 좀 이쁘게 만드는 거. 이 스튜디오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의 기능은 선생님과 칠판을 준 거죠. 선생님이 강의를 하려면 교실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교실에 왜 오라고 그러느냐? 교실에 와야 칠판이 있으니까, 프로젝터가 있으니까, 강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는,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교실에 와서, 그냥 제가 지금 비디오를 하면 이렇게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카메라입니다. 제 카메라. 제 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여기 뭐 제가 지금 중국 출장 갔다 와서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있는데, 이렇게 놓고 강의하면서 여기다 칠판 가지고 써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써서. 이게 불편하니까 저희가 이 모드를 준 거예요. 방과 칠판. 그래서 칠판에 가서 쓰려고 하면 커지게 한 거예요. 여길 더 보라고. 그리고 이것만 크게 하려면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쉽게 스위칭이 되게. 그래서 이 스튜디오는 제가 방에 아무 크로마키를 쓰지 않았잖아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그 배경을 좀더 바꾸게 했다. 이렇게 빨갛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림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바꾸고. 또 제가 발표할 때, 이제 발표자를, 이 스크린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모양 같은 걸 바꿔서,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도 넣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할수 있는 툴을 제공한 거예요.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는 이런 화상회의, 시스코나 혹은 뭐 이런 줌, 스카이프에다가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나게 이렇게 찍으면 이뻐지니까 그렇게 되는 걸 해서 지금 이 화면의 상대방도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에서 탁 클릭하면 여기 상대방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제가 교장 선생님 얼굴을 한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편리하게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툴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지금 이걸 그대로 제가 지금 페이스북으로 가면 페이스북 방송이 돼요. 교장 선생님 허락하면 페이스북 방송할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이런 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여한, 여기 여러 명과 하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양방향 회의잖아요.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가면 방송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기만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방송도 되고, 양방향 질문, 질의응답이 되는데, 질문하시는 사람은, 여기 더 크게도 나오고 작게도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과거에는 칠판이 있는 교실에 와서 하는 수업이 교실 수업이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면 다 수업이 된다. 선생님과 칠판이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하는 게이 스튜디오, 아이 스튜디오, 엠 스튜디오고 엠 스튜디오는 조금 더 이쁘게, 아이 스튜디오는 더 멋있게 그렇게 제공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지금 요번에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요 끝에 약간의 로고가, 다림 로고, 이쁜 로고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다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30분 쓰고 나면 로고가 커져요. 10분 전 조금 더 커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하듯이 첫 번째는 이 스토리를 쓸때 여기에 마우스에 의해서만 자동으로 돼야 되겠다. 그 선생님이 그냥 편안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를 그냥 원클릭으로 파워포인트, 뭐 선생님 카메라 이런 게 되게끔 해서 보여지게 하고, 그 툴은 줌이든 스카이프든 시스코를 마음대로 써서 이걸 줌을 쓰는 순간 전 세계 어디랑도 연결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랑도. 상대면은
지금 교장 선생님처럼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좋은 컴퓨터일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만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 걸 써서, 지금 우리 걸 안 쓰면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여기다 뭘 칠판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쓰면은 가상 칠판이 존재한다. 여기다가 교장 선생님에다가 있는 이런 데다 그림도 그리고 또 펜 색깔도 바꾸고, 펜이 돼야 되니까 색깔도 바꾸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와콤 같은 게 있으면은 타블렛에서 그림을 좀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 강의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놓고 파워포인트 화일로 넣는 거예요. 여기다 화일을 넣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노트 여기다 그냥 그 예를 들면 선생님 노트북에 파워포인트를 가져와서 우리 이스튜디오 메뉴를 제가 이스튜디오 메뉴를 보여드리면 이스튜디오가 지금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스튜디오예요. 예예. 그러니까 이스튜디오의 그 메뉴 안에 지금 요거는 이제 프로 버전이나 이런 게 있고 이것은 없지만 요거를 누르면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뭐 스크린 파일 이런 걸 넣게 되고 여기 파워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파워포인트를 로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넣으면 이 그림이고 이 그림만 갖다 놓고 하면 그림이 나오는 거고 비디오를 넣으면 동영상이 나오는 거고 PNG 파일이란 PNG 파일이 나오는 거고 파워포인트란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만 다음 장 나가는데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동영상 애니메이션이 다 여기서 뜨잖아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에 있는 그대로가 애니메이션 동영상에 올라오니까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하면 변화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원격 교실에는 이 화면을 그대로 프로젝터로 쏘는 거죠. 그럼 지금 교수님 보시는 화면이 프로젝터에 나오면 학생들이 다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그럼 이쪽에 강의를 하는 이제 기장에서는 이걸로 교수님 강의를 하면 서서 해도 되죠. 또 여기에 이런 이제 로지텍에서 나온 포인터가 있어요. 이건 자이로 포인터라는 건데 얘는 한 20만 원 정도 해요. 얘를 이 포인터를 꽂으면 이게 꽂으면은 이 안에서 이 마우스 포인터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터가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마우스 쓰지 않고 두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포인터로 여기다 써가면서 다음 장 키워질 수도 있고 줄여질 수도 있고 이 포인터로 강의를 하면 돼요. 이게 수업에 이 노트북을 놓고 프로젝터를 켜고 수업을 하면 이 수업이 다른 학교랑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제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을 해서 무료로 되는 것도 있고 뭐 유료로 하면 한 달에 만 원 내는 거예요. 줌을 한 달에 만 원 하면은 무한대로 쓰듯이 이것도 만 원을 내면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교실마다 이걸로 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이걸 쓰는 순간 크로마키 안 해도 되니까 조명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강의해도 된다. 그거를 이제 원격 수업 이런 데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얘기하시면 뭐 우리가 더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칠판이 없던 때에서 한 200년 전에 칠판이 생겼는데 프로젝터가 생겨서 뭐 전자칠판도 생기고 했지만 지금은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 교장님 여기 와서 봐도 지금 그렇게 보실 거예요. 기장에서 봐도 현장감 있게 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이 스마트 교실이다. 이 스마트 교실의 정의를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은 스마트 교실은 그 스마트폰이나 장치를 교실에 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선생님과 칠판이 있는 게 스마트 교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다림이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M스튜디오, I스튜디오 설치하게 되면 그 공간은 50명 학생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스마트가 그렇잖아요. 어디서든지 보는 게 스마트 세상이니까 스마트 세상으로 교실을 만드는 방식이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 엠 스튜디오를 썼을 때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직원이 이제 박 차장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박 차장이
지금 그 민교장님 컴퓨터 하나를 정하면 이 프로그램 설치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한 것처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 일단 지금 요 노트북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네. 이제 우리가 사양을 더 높여서 하나 더 사는 거고 지금 이 노트북을 한번 해보고 아, 거기서는 그 GTX만 있으면 돼요. 엔비디아 GTX라는 그 게임용이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예 되지를 않아요. 아, 되지도 않는다. 아, 되질 않아요. 이게 저, 이게 화상에 이런 거 할 때 다 문제가 생겨요. 녹화 이런 게 다 뻑뻑뻑 거리니까 우리 제품의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그런 것에 조금 무리하게 해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좋은 성능이 있는 게임용 노트북이 있는 데나 게임용 컴퓨터가 있으면 설치를 해드리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 아무튼 언제든지 레디 되면 연락 주시면 우리 박사님 이렇게 해드려서 이렇게 다른 데랑 그걸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 컴퓨터가 이렇게 그 모델명을 그러면 나중에 메시지를 주면 네네. 이게 조달 같은 데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뭐 그냥 사면 되고. 예, 네, 아마 있을 메시지. 거예요. 그 저기 요새 새로 나온 것들이 LG 건데 그건 조달에 안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게임용이 되는 걸 한번 저희 조달에 있는 걸 찾아서 하고 아니면 그런 스펙을 드릴 테니까 분명히 네. 그 학교에 그런 정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방송실에 있든 어디든 있든 그런 걸 활용해 보시고 원격 수업 같은 거 지금 많은 학교가 저희 걸 지금 사고 있거든요. 노트북으로 이렇게 패키지 된 거는 프로는 500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들은 많이 가고 있으니까 없는 데는 다 소프트웨어만 하는데 조건은 컴퓨터가 조금 좋은 걸 구매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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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